인간에겐 영혼이 있다. 인간이 주어진 명보다 일찍 죽게 되면 그 영혼 중 일부 선택된 영혼들은 신의 동정을 받아 원래 살아가던 인간계와 전혀 다른 중간계의 위치에 있는 이 실베스터 마법학교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마법사가 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연교 1등도 이현주다. 전 과목 100점을 받았어. 아주 잘했다, 이현주.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현주 쟨, 어떻게 매번 시험 과목에서 전 과목 100점을 받는 거야? 그게 가능해? 몰라, 선생님이 왜 시험마다 답안지 빼돌려서 준다는 소문이 있어. 솔직히 그렇잖아? 과외도 학원도 안 다니는 저런 고아가 어떻게 매번 올백을 맞겠어? 아이, 그것도 그래. 야, 너 그나저나 너 뭐 보냐? 어? 아, 페북. 요즘 사후세계에 대한 글이 엄청 핫해. 아, 그 글? 근데 좀 허무맹랑하지 않냐? 아니, 너무 말도 안 돼. 일찍 죽은 사람이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고?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 아, 뭐 글만 보면 그렇긴 한데 요즘 죽었던 사람을 본 것 같다는 글이 많아지고 있어. 아, 세상에는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잖아? 아, 그래? 아, 몰라. 그냥 일단 집이나 가자. 아휴, 야, 고야, 어쩌냐? 아, 매번 시험 잘 봐도 자랑할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라고 매번 무시하면서 허무 맹랑한 글 따위나 믿는 꼴이라니 정말 유치하다니까. 고아인 게 내 잘못도 아닌데. 하, 죽은 뒤에 세계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그쪽으로 피하고 싶은 기분이라고. 어? 초록불이다. 응? 트럭은 어떻게 됐지? 나 죽은 거 아니었나? 그렇다기엔 너무 멀쩡한데? 근데 여기는 어디지? 뭐야? 누구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왜 이래? 너 이번 신입생이지? 곧 입학식이 시작되는데 여기 서서 뭐하고 있는 거야? 입학식이요? 무슨 입학식이요? 아, 원래 인간계에서 넘어온 애들은 다 그래.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일단 따라와. 인간계? 여기 서 있으면 돼. 그럼 난 이만. 어, 잠시만요.
자, 신입생 여러분. 혼란스럽겠지만 집중해주세요.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오게 된 이곳은 실베스터 마법학교라는 곳이에요. 마법학교? 마법학교라고? 저는 이번 입학식의 진행을 맡게 된 골드 드래곤 제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여러분의 기초 마법 공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치유 마법을 가르칠 그린 드래곤 라칸이라고 해요. 아직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잘 지내봐요. 마법 도구 사용법과 물약 제조법을 가르칠 블랙 드래곤 아이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그리고 이 빨간 머리 남자 선생님은 레드 드래곤 샤일이에요. 이 학교 교장을 맡고 있죠. 과묵한 편이라 말을 잘 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다들 드래곤이라고? 진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네. 그나저나 뭐야 저 사람. 교장이라면서 아까부터 왜 날 쳐다보고 있지? 기분 탓인가? 자, 어쨌든 입학식은 여기까지예요. 많이 혼란스러울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밖에 나가면 각자 기숙사를 배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기숙사에 들어가 일찍 쉬도록 하세요. 내일부터 바쁜 학교 생활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럼 다들 수고하셨어요. 너 이름이 뭐지? 네? 아, 이현주요. 많이 닮았군. 네? 아니다, 됐어. 내 착각이야. 미안하다. 뭐야? 이상한 분이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분명 그때 난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 지금이 정말 현실이라면 교실에서 허무맹랑하게 떠들던 그 글이 정말 사실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 아,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진짜 여기가 다른 세상이라면 예전에 살던 곳보다는 나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돌아왔구나. 이번엔 다시 놓치지 않을 거야. 얼른 원장님 도우러 가야 하는데 눈이 안 떠지네. 잠깐, 여기는 내가 지내던 보육원이 아닌데? 아,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나 보네. 나 죽어서 마법학교라는 곳에 왔지. 진짜 말도 안 된다. 뭐야? 갑자기 나타났어. 어제 다들 입고 있던 옷이랑 편지잖아. 이 학교의 교복인가 보네. 입으라는 거겠지? 일단 갈아입고 나오자. 됐다. 이제 편지를 읽어볼까? 신입생 여러분, 마법학교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신입생 여러분들의 만화 속성 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자 준비가 끝나는 대로 편지에 그려져 있는 마법진을 만져주세요. 검사장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검사장까지 안전하게 오시길 바랍니다. 속성 검사가 뭐지?
어쨌든 여기 그려진 마법층을 만지면 이동한다는 거지? 좋아, 가자. 와, 어제 본 애들이 전부 이번 신입생이었나 보네. 다 나처럼 인간계에서 죽은 애들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으스스하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반가워요. 파크에서의 첫날이 시작됐죠? 아직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집중해주세요. 미리 공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의 속성 검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샤일 선생님이 이어가실게요. 반갑다. 난 이 학교의 교장 샤일이다. 재하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너희들의 속성을 검사한다. 너희들의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너희가 살던 세계는 달라졌다. 이곳엔 만화라는 게 존재한다. 각자 가지고 있는 만화의 양과 속성이 다르지. 오늘 검사 결과에 따라 각자 받는 수업이 달라질 거다. 겉모습이 변하지 않았다고? 난 완전히 달라졌는데? 타고난 만화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타고난 만화가 적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타고난 만화는 언제든지 늘릴 수 있어요. 흔한 속성으로는 번개와 치유, 희귀한 속성으로는 어둠과 불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속성이 있지만 그 속성은 볼 일이 없으니 설명하지 않을게요. 간단한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 올라오세요. 오, 번개네요. 자, 다음 학생. 치우네요. 자, 다음 학생. 번개. 이번에는 불속성이네요. 다음 학생 올라오세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돼. 아, 네. 신기할 정도로 닮았네, 정말. 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올라가면 돼. 어라? 이거 왜 이래요? 흔하진 않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아무런 만화와 속성을 타고나지 못하면 마법진이 발동하지 않아. 그럼 저는 마법을 배울 수 없는 건가요? 쉽지만 그렇지? 타고난 만화가 아예 없으면 배우지 못해. 이럴 수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경우를 위해 스크롤이나 마법 용품을 만드는 마법사 보조사를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아, 네가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 의외인걸? 그 아이의 모습과는 꼭 닮아서는 만화가 없다니. 네? 아니야. 아래로 내려가 줄래? 아, 네. 이건 얼음 속성 마법이잖아. 뭐야, 라칸! 빨리 쉴드를 쳐! 알았어. 쉴드!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저 아이... 그래, 천년 만에 나타난 얼음 속성 마법사야. 얼음 속성은 그 아이가 유일했듯이 믿기진 않지만 이엘인 것 같아. 샤일?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연주야, 샤일? 정말 너였구나. 보고 싶었다. 천년 동안 너만을 기다려왔어. 선생님. 이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엘. 샤일, 연주가 당황하잖아. 그만해. 안 되겠다. 제야, 여기 마무리 좀 해줄래? 아무래도 잠깐 내가 연주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알겠어. 연주야, 가자. 항상 뒤처리는 내 담당이지. 자, 여러분, 잠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각자 기숙사로. 샤일? 너 때문에 죽은 네가 죽인 이해를 또 욕심내는 건 너무 염치없지 않아? 경고해두는데 이해를 곁에서 떨어져.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잘 들어, 샤일. 이번 생에 난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를 가질 거야. 저번 생처럼 너에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 뜻이야. 아이작. 할 말 끝났으니 먼저 가도록 하지. 어지러워요.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아, 네, 뭐...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일단 앉을래?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거든. 아, 네. 그래, 대충 설명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제대로 설명하는 게 맞겠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천년 전에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너와 꼭 닮은 아이의 이야기라고 해두자. 저와 닮은 아이요? 그래, 천년 전 이곳은 학교가 아닌 드래곤들이 모여 사는 숲속이었어. 숲속이요? 그래, 그 드래곤들을 다스리던 드래곤들의 왕, 드래곤 로드가 있었는데 그 드래곤이 바로 샤일이야. 샤일 선생님이 드래곤들의 왕이에요? 천년 전에도 지금도 샤일은 절대적인 로드야. 역대 로드 중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 샤일은 로드였지만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신경질적이었어. 하지만 그런 샤일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지. 시점이요? 바로 주신께서 한 아이를 샤일에게 내려주었던 날이었어. 그녀의 이름은 이엘. 신의 사랑을 함모해 받아 태어난 신의 아이였지. 그녀의 이름은 이엘. 신의 사랑을 함모해 받아 태어난 신의 아이였지. 신의 아이라고요? 그래, 이엘은 신의 아이였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다는 건 알겠네요. 엄청나다는 수준이 아니지. 이 세계를 다스리는 신은 한 분이 아니야. 천계를 다스리는 천신, 마계를 다스리는 마신, 정령계를 다스리는 정령신, 그리고 이 모든 세상과 이 세계를 다스리는 신을 만든 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신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어. 만물의 어머니이시니까. 그런 주신이 직접 만든 존재가 이엘인 거야. 아, 신기하네요. 어쨌든 말이야, 천년 전 이엘과 샤일은 연인 사이였어. 연인 사이요? 그래,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샤일이 이엘을 죽였다 그러더라고. 네? 죽여요? 자세한 건 본인들이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선생님. 응? 그 샤일 선생님이 죽였다는 이엘이 혹시 저인가요? 그래, 네가 맞을 거야. 그런데 왜 저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죠?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글쎄? 누군진 모르겠지만 누군가 네 기억을 봉인해 둔 것 같네. 그럼 봉인을 풀 방법은 있는 건가요? 세상엔 영원한 마법은 없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풀리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아,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놀랐을 텐데 슬슬 쉬러 가봐. 아, 네.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안녕. 내가 이엘이라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천년 전엔 샤일 선생님이랑 연인? 이 세계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이것저것 일이 터지는 거야. 대체 이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깜짝이야! 아이작 선생님? 안녕? 낙한 방에서 나오는 길이니? 아, 네. 뭐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선생님은 위험한 느낌이야. 그럼 과거에 네가 샤일에게 죽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겠네? 아, 네, 들었어요. 그거 잘 기억해두는 게 좋아. 너의 기억 봉인은 점차 풀리게 되겠지. 하지만 너를 죽이려고 했던 샤일이 그 과정을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할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속지 말고 조심하라는 뜻이야. 기억을 찾고 싶다면 내 방으로 찾아와. 네 기억 봉인을 바로 풀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오늘은 기초 마법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속성 검사를 무사히 마친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만화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마다 만화의 속성이 다르죠. 하지만 속성에 따른 수업을 받기 전에 기초 마법을 배우면서 만화를 쓰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선 지팡이부터 소환해보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의 속성에 어울리는 지팡이가 나타날 거예요. 우와! 다들 지팡이 소환에 성공한 것 같으니 기초 마법 수업을 시작할게요. 마법을 쓰려면 몸속에 있는 만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만화를 몸에서 지팡이까지 전달하고 전달된 만화가 자신의 속성 중 일부가 된다는 상상을 해야 돼요. 설명만 들어선 어렵죠?
다들 직접 해보는 게 낫겠네요. 마법이라고 해도 공부는 공부네. 힘든걸. 어? 샤인 선생님이잖아? 1000년 전에 그런 사이였다는 것도 그렇고 나를 죽였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얘기 들은 지 얼마 안 지나서 그런가 괜히 불편하네. 왜 도망가는 거지? 그게... 라칸에게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나 보군. 그래, 알았다. 그나저나 사랑했던 연인이었다면서 대체 왜 죽인 걸까? 저, 선생님! 선생님은 왜 1000년 전에 사랑했던 연인을 죽이셨던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전 다른 사람 이야기 같고 그냥 궁금해서요. 그건 네가 스스로 기억해냈으면 좋겠다. 네? 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나는 널 1000년을 기다렸다 해도 넌 기억이 없을 텐데. 네가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진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뭐야? 진짜 첫날부터 오늘까지 저 선생님은 안 이상한 적이 없네.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 답답해. 정말 내가 이 세계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면 기억 봉인인가 뭔가부터 풀려야겠어. 그러고 보니 아이작 선생님이 내가 원한다면 방법을 찾아주신다고 하셨지? 아이작 선생님을 찾아가 봐야겠다. 저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많이 혼란스러웠지? 아, 뭐, 조금요. 여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 미리 준비해놨거든. 분명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신데 왜 자꾸 위험한 느낌이 드는 걸까? 자, 마셔. 기억의 봉인을 풀어주는 물약이야. 이걸 마시는 순간 넌 깊게 잠이 들고 과거의 기억을 보게 될 거야. 기억이 완벽할 거라고는 장담 못하지만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겠지. 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있겠어? 어때? 잠이 오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 그래, 잘 자렴, 미엘. 자고 일어나선 그때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랄게. 지금부터 네가 보게 될 장면들은 1000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이야. 중간중간 깨지는 장면이 있더라도 이해해줘. 오래된 봉인을 푸는 과정이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오늘은 꼭 이엘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거야. 이엘? 아, 샤엘.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그러게. 네가 중간계로 내려온 이후로부터 좋지 않은 날이 없었지. 쉐이드 참. 처음엔 나 엄청 싫어했으면서. 그땐 그랬지. 하지만 정말 싫었던 게 아니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 거지. 정말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샤일은 꽤 부드러운 말도 할 줄 알고 많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네요. 다 이엘 덕분이지.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엘, 내가 오늘 널 찾아온 이유는 말인데. 아, 맞아. 무슨 일이에요, 샤일? 그동안 너에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이 있어. 응? 내 연인이 되어주지 않겠어? 어? 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네가 나의 연인이었으면 좋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저는 좋아요. 나도 샤일이 좋아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네가 날 행복하게 해준 것처럼 나 역시 널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역시 난 너와 안 될 운명이었나 봐. 하지만 이엘이 원하는 게 샤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이엘이 원하는 게 곧 내가 원하는 거니까. 네가 행복하면 된 거야. 다녀올게, 이해.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조심히 다녀와요, 샤일. 알았어. 사랑해. 저도요. 샤일은 저녁쯤에야 올려놔. 빨리 보고 싶다. 어? 깜짝이야. 어? 아이자? 예. 와. 이게 얼마 만이에요?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뭐 만들게 있어서. 요즘 샤일이랑은 어때? 잘 지내? 아, 그럼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작은요? 뭐 난 차차 행복해지겠지. 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 오늘 널 찾아온 이유 말인데, 이거 아이작이 만든 물약이네요? 이번엔 새로 만든 회복 물약이야. 한번 테스트해봐주지 않을래? 아, 네, 좋아요. 어지러워요. 이엘 괜찮아? 약초 하나가 과하게 들어갔나? 회복약 레시피라 건강에 문제가 있진 않을 거야. 어때? 이제 좀 괜찮아? 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이작. 힘들면 라칸을 부를까? 회복 마법을 받으면 괜찮을 거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좀 지나니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샤일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오케이. 내가 이엘한테 물약 시음 좀 해달라 했을 뿐이야.
이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한 오해는 마라. 저 샤에? 대체 왜 화난 거예요? 샤에? 언제부터지? 네? 언제부터였나 물었다. 대체 뭘 말하는... 아이작가, 너 말이다. 언제부터 내 눈을 피해 그런 사이가 된 거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널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샤에? 감히 날 농락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이해! 이미 늦은 것 같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어떻게 이해리 왜... 이자 무슨 짓이야? 네가 뭔데 이해를 죽여? 왜? 내가 죽인 건가? 네가 가졌으면 끝까지 행복하게 해줬어야지. 이해를 원하고 이해를 행복하길 내가 원하니까 너에게 말없이 양보했어. 근데 결과가 이런 건가? 대답해, 샤이! 내가... 예! 나쁜 자식, 넌 이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어. 미안해. 예, 내가 내 손으로. 이엘은 신의 아이니 또 어디선가 환생하게 되겠지. 하지만 사랑하던 연인에게 죽었던 기억은 평생 가지고 살게 될 거야. 그것만은 안 돼. 이미 이엘에게 상처를 줬어. 난 하지만 앞으로 살게 될 인생들 역시 아프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기적이야, 넌? 맞아, 난 이기적이야. 하지만 내가 이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 이엘의 기억이잖아. 기억 봉인 마법을 건 거야? 아프고 슬펐던 기억은 이걸로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엘, 다음 생에선 절대 다치게 만들지 않을게. 아직도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조차 없어. 하지만 다음 생에서까지 이엘 앞에 나타날 생각이야? 이엘이 내게 기회를 준다면, 그런다면 그땐 내가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해도 멀리서라도 이해를 지켜줄 거야. 네가 뭔데 이해를 주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안 돼! 안 돼! 일어났어? 이런 식은땀을 많이 흘렸네. 괜찮아? 아, 전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그래, 놀랄만도 해. 과거에 살해당했던 기억을 보게 된 건데, 기억들을 갑작스레 돌려받게 되었으니 분명 힘든 부분이 생길 거야. 그리고 이거 분명 도움이 될 테니 마시도록 해. 감사합니다. 오늘은 푹 쉬렴. 할 말이 있거나 볼 일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도 좋아. 아, 네, 그럼 전 가볼게요. 그 모습들이 내 과거 전생이라니. 근데 어째서지? 기억의 봉인을 바로 풀었다고 하기엔 그 기억들이 온전히 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이해를 죽일 때 샤이 선생님도 뭔가 부자연스러웠고, 원래 이런 건가? 샤일이잖아? 과거에 나를 죽였던. 선생님. 그래, 이런 시간까지 복도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러지? 샤일 선생님은 천년 전의 모습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나를 죽였다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도 천년 전 샤일이 이해를, 나를 죽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왜일까? 어, 잠깐. 샤일 선생님 로브에 달려있는 저 보석, 이해를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보석이지? 저기에 이해를의 기억이 봉인되어 있다고 했어. 분명 아이작 선생님이 내 기억 봉인을 풀었다면 어째서 이엘의 기억을 담고 있는 저 보석은 멀쩡한 거지? 이상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지? 사실 저 지금 아이작 선생님 방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네가 아이작의 방에는 왜 간 거지? 아이작 선생님이 제 기억의 봉인을 풀어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봉인을 풀었다면서 제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는 그 보석은 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제 기억의 봉인이 풀렸다면 제 기억을 담고 있던 그 보석은 깨지거나 사라져야 정상 아닌가요? 어? 이현주, 넌 지금 제아에게 가서 아이작의 방에서 봤던 걸 전하도록 해라. 알겠나? 알겠어요. 요즘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가 정신이 없어 죽겠어. 신입생의 샤일의 이해래. 하, 그러게나 말이야. 재하 선생님, 저 연주예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연주? 어, 그래, 들어와. 할 말이 있다고? 낙한이 있는데 괜찮아? 네, 상관없어요. 어, 그래? 느낌상 빨리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앉아서 이야기할래? 그래? 아이작이 네 기억 봉인을 풀어준다며 과거를 보여줬고, 그 기억 속에서 사일이 뭔가 이상했다고?
네. 그러게. 네가 기억을 찾았는데 왜 아직도 이해가 동화되지 않았지? 그리고 샤일이 가지고 있던 그 결정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네. 그쵸. 내 추측인데 샤일이 가지고 있는 이엘의 기억 결정 속에는 이엘도 샤일도 알지 못하는 기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아이작이 줬다는 포션 내가 볼 수 있을까? 아, 네, 여기요. 확실히 무언가를 회복하거나 치유해주는 물약이 아니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형태의 물약이네? 저 물약 과거에 아이작이 저한테 줬던 물약의 색이랑 비슷해요. 색깔이 특이해서 기억이 나요. 그래? 그럼 아이작이 과거에 너와 샤일한테 개수작을 한 건 거의 확실한 거네, 그치? 그러게. 그래서 샤일은 어디 갔어? 타이밍도 좋지. 딱 맞게 이엘이 나를 찾아오다니. 천년 전에 먹였던 물약이라 이제 슬슬 효과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던 차인데 이번에 새로 손에 들려보냈으니 완벽하군. 응? 샤인? 네가 갑자기 내 방에 무슨 일이지? 아자, 재밌는 일을 벌였더군. 재밌는 일? 아, 이엘의 기억 봉인을 푼 것 말인가? 난 당연히 그 아이가 봐야 할 장면을 보여줬을 뿐이야. 그게 뭐가 문제지? 너, 과거에 나와 이엘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내가 이엘을 해친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이야. 샤엘, 이엘이 사라진 몇 년 동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며 칼로 찔러 죽여놓고 네가 해친 게 아니라고? 천 년이 지나도 네가 이기적인 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한결같아서 참 좋아, 샤엘. 안녕, 아이작. 네가 연주한테 과거의 기억을 돌려줬다. 재밌는 소리를 들어서 한번 찾아와 봤어. 그래서?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네가 봉인을 풀어줬다면서 이엘의 결정은 왜 흠집 하나 없이 멀쩡할까? 궁금해서 왔어. 그래서 천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저 결정 속에 뭐가 들어있나 알아보려고. 너도 궁금하잖아? 잠깐만. 응? 왜? 찔리는 거라도 있나 봐. 근데 있잖아, 이미 늦었어. 다녀올게, 이해.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조심히 다녀와요, 샤인. 알았어. 사랑해. 아이작? 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아, 그때 아이작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고 우리 다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작? 정말이지.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네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 이러지 말아요. 예.
꼭 샬 그 녀석이어야만 해? 나는 안 될까? 내가 그 녀석보다 널 더 좋아해. 사랑한다고. 아이작은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연인은 앞으로도 샬 하나예요. 미안해요. 내 곁으로 와. 이해해. 응? 미안해요, 아이작. 이만 돌아가줬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한테 와. 미안해요, 아이작. 그러게, 말로 기회를 줬을 때 말을 들었어야지. 그랬으면 사랑하는 이에게 살해당한 기억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물약을 쓰게 만들고 말이야. 하지만 이해. 괜찮아. 너니까 이해할 수 있어. 얼마나 흘지 모르겠지만 먼나먼 미래에는 네가 내 것이 되어 있을 테니까. 우선 지금의 기억은 잊어줘. 조금 있다 물약을 들고 다시 널 찾아갈 테니까. 그땐 반갑게 반겨줘, 이해. 왔구나. 아이작, 오랜만이군. 무슨 일로 날 불렀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건네는 인사치고는 간결하네. 몇 년간 공들여서 물약 하나를 만들었어. 이엘이 신의 아이긴 하지만 몸이 약하고 그런 걸 보면 인간이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엘한테 좋을 것 같아서 회복 물약을 만들어봤어. 근데 이엘한테 바로 먹이기엔 좀 그러니까 네가 먼저 먹어보고 괜찮은지 말해줬으면 해. 네가 먹어보면 되지 않나? 너도 알다시피 난 이런저런 독에 내성이 되어 있잖아. 물약 연구하면서 안 먹어본 약초가 있어야 말이지. 그럼 뭐, 알았다. 수면초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군. 아, 그래? 그럼. 좋은 꿈 꿔, 샤이. 아 참, 곧 이엘이 죽을 건데 그건 네가 기억도 안 날 만큼 화나서 저지른 일인 거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널. 널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샤이? 감히 나를 농락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지금은 아프겠지만 조금만 참아. 아프게 해서 미안해. 사랑해, 이엘. 지금은 아프겠지만 조금만 참아. 아프게 해서 미안해. 사랑해, 이엘. 진짜 큰일 나겠는걸?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말려야지. 얼른 따라가자. 응. 연주야! 의식이 없어. 아무래도 진짜 기억을 되찾은 반동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치유의 마법으로 한번 치유해볼게. 소용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연주가 의식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
나와 이엘에게 그런 짓을 하고 무사하기를 바라지 않겠지? 로드의 이름을 걸고 오늘 너를 소멸시켜주겠다. 웃기는 소리! 샤이! 아이사!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거지?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텐데. 예? 정신이 좀 들어, 이해? 오랜만이에요, 라칸, 제아. 그동안 잘 지냈어요? 완전히 돌아왔구나, 일. 두 분이 너무나 반갑지만 우리 얼른 가야 할 것 같아요. 샤이도 아이작도 위험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얼른 가자. 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로드인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대체 왜 나와 이엘에게 그런 짓을 한 거지? 말해봐. 네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였지? 저런 마법 따위로 마음을 얻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했나? 한심한 녀석. 넌 항상 내가 간절히 원해왔던 것들을 너무 손쉽게 가지고 가곤 했지. 뭐? 이엘도 힘도 로드의 자리도 그토록 내가 바라고 또 바래왔던 것들인데 너는 너무 손쉽게 손에 넣었어. 나는 그래서 네가 너무 미웠어. 내가 가질 수 없던 것들을 가지고 가던 네가 너무 미웠다고! 웃기는 소리군. 더 이상 너 같은 녀석과 말 섞을 이유 없다. 내가 지금 널 살려두는 건 이엘을 위해서다. 이엘은 너 같은 것도 죽으면 슬퍼할 테니까. 그러니까 다신 이엘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이렇게 혼자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나? 이건 이엘? 샤이, 오랜만이에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서야 온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샤이. 하지만 잠시만요. 천년 전부터 이어오던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내야죠. 그래. 아이작. 아이작은 내겐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아직도 아이작이 내겐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용서할게요. 과거에 내게 했던 짓 용서해드릴게요. 그러니 이젠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아이작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작에게도 언젠간 아이작만을 사랑해 올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이엘. 그냥 나는 네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는데
내가 아닌 샤일의 곁에서 행복한 너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어. 그래서 난... 다신 그런 실수 하지 않으면 돼요. 아이작은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니까.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죠. 아유, 무례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샤일. 절 너무 약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럼 먼저 갈게요.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새로운 얼음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급 마법을 가르칠 선생님이자 이 학교의 교감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저 둘이 다시 행복해도 다행이야. 그렇지? 어, 그렇네. 저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힘썼으니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힘내볼까? 그게 무슨 소리야? 글쎄, 무슨 뜻일까? 그렇게 나는 이 학교에서 샤엘과 함께하며 제아, 라칸, 그리고 아이자까지 모두와 함께 이 마법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물론 곧 샤엘과 나의 결혼식도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는 다시 모두가 힘들 일 없이 행복할 일만 남았다.